학생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뭐 공부 이야기가 됐건 공부 외적인 거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어제 뭐 했냐, 뭐 오늘은 뭐 했냐, 뭐 하다못해 밥은 뭐 먹었냐 등등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 좀 말씀드리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모르게 이제 종합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. 예, 종합학원을 등록을 해서 솔직히 게임 끝이죠. 예, 뭐 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학생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학생이 뭘 원하고 뭘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냥 힘 대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. 그쪽 수학학원이 잘하는지 이쪽 수학학원이 잘하는지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저는 그 학생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쪽을 파고들었고 당연히 그쪽 학원은 그 학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강의를 했겠죠.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학은 여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학생을 파악해서 그 학생이 어떻게 보면 약한 점과 그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을 파고든 거고요. 학생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그것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활용하시면 좋다는 거. 퇴원을 했던 아니면 퇴원 직전까지 가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금 유대관계를 계속 놓지 않으면 또 기회는 분명히 오는 것 같습니다.